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기초 타이트 스커트를 만들어서 77 반, 88 사이즈를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66 아이거든요. 엉덩이가 105니까. 자, 여기 누구가 하면 채자 누구.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기초 바느질을 배워서 다트를 4개. 앞에는 여기 8, 앞에 중심 8, 여기는 9, 뒷판에는 여기 10, 11, 그래서 뒤에 2개 해서 완전 기초 바느질을 했는데 자크도 잘 자랐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이쁘게 고리도 달았답니다. 그리고 여기 뒤트임. 지금 여름 마에 시원하게 뒤트임도 이렇게 이쁘게 자랐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하고 뒤트임 뒤에 박아서, 그 다음 옆에 여기는 뭐가 하면 실기둥 여기 3 내지 5cm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세발뜨기 공구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양장기능사 기초할 때 네 가지 중에 이렇게 기초가 되는 바느질이에요. 이렇게 바이아스로 해서 하고, 옆에 여기는 한복이 아니고 양장기능사 할 때 옆에요. 시험지로 갈 때는 꺾음 1cm에서 0.5 꺾음 바느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합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채 누구 선생님도 양장기능사 우리 경혜쌤처럼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되도록 선생을 괴롭히면서 완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언니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본원형을 했답니다. 스커트 기본원형은 신한복 스커트 기본원형 치면 나와요. 해서 기본 스커트를 만들어 보셔요. 수고하셨습니다.